안녕하세요. K-POP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듀랍니다. 가끔 K-POP에 대해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K-POP 아이돌들이 해외에서 어떻게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 같은 건 말이죠. 여기 한 가지 방법으로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6월 16일 컴백한 에이티즈. 최근에는 국내 팬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해외의 팬덤이 거대한 그룹인데요. 에이티즈가 해외를 공략한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커버 댄스? 에이티즈는 데뷔 전부터 해외 팬들이 생겨난 케이스인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이티즈가 데뷔 전 했던 안무 영상 때문입니다. 에이티즈는 미국의 여성 최상위 래퍼인 카디비의 릭에 맞춰 춘 춤 영상을 올리고 페이머스 덱스 피키럽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죠. 미국 유명 래퍼들의 노래에 멋진 퍼포먼스를 넣은 영상들은 해외 팬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는데요. 퍼포먼스 비디오 영상이 약 2천만 회를 넘어가는 것과 영상 아래 달린 영어 댓글들을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에이티즈의 데뷔 전 안무 영상들 정말 멋지니 팬이 아니시더라도 한 번쯤 감상해보길 추천드리고요. 에이티즈는 이렇게 데뷔 전부터 관심을 주는 해외 팬들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세계관. 요즘은 아이돌들에게 세계관이 필수이다 아니다로 나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흥미로운 세계관 스토리는 입덕한 팬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에이티즈는 빠른 컴백으로 세계관 스토리를 만들어 왔는데요. 그 세계관이 복잡하고 방대해서 최근 에이티즈에 입덕한 팬들은 선배 팬들이 정리해준 방대한 자료들을 읽다가 에이티즈 비주얼이 세계관인데 다른 세계관이 필요한가 하고 이해를 포기하기도 하죠. 그래도 뮤직비디오들을 볼 때 약간의 흐름을 알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데요. 에이티즈의 세계관을 조금 쉽게 흐름만 설명하 자면 8명의 멤버들이 모종의 이유로 다른 세상에 넘어가게 되어 다시 돌아오기 위해 해적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세계에는 할라티즈라는 반정부주의자들이 있었고 에이티즈 멤버들을 이들이 불러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할라티즈가 미래의 에이티즈였고 에이티즈는 반정부주의자가 되어 자유를 위해 싸우게 된다는 스토리인데요. 이건 정말 왕창 축약한 세계관 스토리이니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면 듀람도 자세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에이티즈는 해외 팬들이 좋아할 만한 해적, 반정부주의 등의 세계관 컨셉으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뮤직비디오와 각종 컨텐츠를 통해 보여주니 한번 빠져든 팬들은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서 에이티즈의 컴백만을 기다리게 되죠. 놀라운 해외 성적. 안무 영상으로 모은 많은 관심과 흥미로운 세계관 스토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보여주는 에이티즈의 음악과 퍼포먼스, 그리고 에이티즈 멤버들의 매력이 더해지며 에이티즈는 놀라울 만한 해외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2020년 에이티즈는 방탄소년단, 카니에 웨스트, 비욘세, 드레이크의 뒤를 이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뮤지션 5위에 랭크되었죠. 거기에 2020년에 예정되어 있던 에이티즈의 월드투어는 데뷔 1년 3개월 만에 단일 투어 관객 10만여 명을 모으며 K-POP 역사상 데뷔 이후 최단 기간 내 최다 투어 모객 기록이라는 지표를 남겼다는데요. 그러나 아쉽게도 코로나로 월드 투어가 취소되었죠. 하지만 에이티즈의 인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서 작년 발매한 더 월드 에피소드 1 무브먼트가 빌보드 메인 차트인 빌보드 200에 3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앨범의 초동 판매량은 약 93만 장, 2022년까지 총 판매량은 약 100만 장을 넘겼는데요. 그래서 많은 팬들이 이번 컴백을 더욱 기대했죠. 무법자. 통제된 세상에 본격적인 반기를 드는 내용을 담은 이번 앨범 더 월드 에피소드 2 아웃로우. 타이틀곡인 바운시는 독특한 안무와 재치있는 가사로 많은 팬들을 즐겁게 해주고 있는데요. 티저 영상을 통해 멤버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진입작전을 펼치는 듯하죠. 멤버들의 몸에는 파랑새 문양이 찍혀있는데 파랑새는 행복을 뜻하기도 하고 어떤 꿈이나 이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파랑새도 에이티즈 세계관에서 할라지아의 가사에 들어가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더욱 업그레이드된 세계관 스토리로 재미를 줄 뿐만 아니라 더 멋진 퍼포먼스로 돌아온 에이티즈가 이번엔 전 세계 팬들과 어떤 놀라운 성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6월 16일 바운시로 컴백한 에이티즈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에이티즈의 노래를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듀람이 진행 중인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내 굿즈 자랑하기. K-POP 팬들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애정하는 또는 특별한 사연이 있는 굿즈 하나씩은 있잖아요. 덕질 생활을 함께하는 아이돌 인형이라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포토카드,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사인 CD, 모든 공연을 함께 응원했던 응원봉 등 자랑하고 싶은 모든 굿즈를 굿즈의 이름, 가격,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굿즈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주실수록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아래 상세 설명이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으로는 루머 해명 영상도 더 많이 제작할 예정인데요. 긴 영상이나 쇼츠를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해볼 계획이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이돌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최대한 자세한 해명 정보를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머 억가를 제보하는 링크도 아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이돌들을 위해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